주니어 리딩 튜터 레벨 1이고요. 오늘 섹션 8의 3 볼게요. 네, QR 바로 들게. Most people think that flowers are small and pretty, have bright colors, and smell nice. 꽃에 대해 나왔는데요. Most people think에서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죠. 그리고 대절로 문장을 또 연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뒤에 대절 뒤를 다 해석하고 나서 생각한다를 마지막에 얘기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들이 어떻다고 여기도 주어 동사죠. 작고 예쁘고 끊었어. 그리고 have bright colors.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죠. 밝은 색을 가지고 있고 smell nice. 좋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다. 이게 본동사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줬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나오겠죠. But the Titan Arum is different. But the Titan Arum is different. 오른쪽에 보시면 1번 답이 방금 different라고 읽어줬어요. 다르다. 여기서 different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지만, the Titan Arum is different. 이것은 다르다. 지금 화면이 좀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네, 앞에는 아까 메모했으니까 두고, 이 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오른쪽,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 꽃을 뭐라고 하냐면, Titan Arum이라고 그냥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주시면, 우리말 사전에 찾으면 이제 타이탄 아룸이라고 나오고, 또는 시체꽃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땐 타이탄 아룸이라고 얘기할게. 타이탄 아룸은 다릅니다 라고 나왔고, We can find the Titan Arum in Indonesia. 자, 나라 이름이 등장을 했죠.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게 동사죠. 주어 동사. 우리는 타이탄 아룸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찾을 수 있습니다. It is one of the tallest flowers in the world. 세계에서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그것은 뭐뭐이다. 이걸로 주어 동사 끝났고요. One of the 최상급의 복수명사. 기억나죠? 우리 비교급 최상급에서 배웠는데, 뭐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가장 큰이죠. 톨은 근데 키가 큰 거야. 그래서 가장 큰꽃 중에 하나이다. 세계에서.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꽃 중에 하나이다. It can grow up to 10 centimeters in one day. It can grow. 그것은 자랄 수 있다. 주어 동사죠. up to 우리 몇번 했는데요. 뭐뭐까지라고 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10cm까지 자랄 수 있다. 이 앞에 한번 끊고 in one day. 하루 만에. 그죠? 하루에 10cm까지 자랄 수 있다. 엄청나게 큰 거죠? When the Titan Arum finishes growing, it is usually around 3 meters tall. 뭐뭐 했을 때로 연결돼 있죠, 접속사. 그럼 여기서 끊고요. 타이탄 아룸이 주어, when 있는 접속사절에 주어고 끝냈을 때. 근데 뭘 끝냈을 때요? growing, 자라는 걸 끝냈을 때 그것은 뭐뭐이다. 즉, usually는 빈도부사로서 비동사 뒤, bd라고 했죠, 조비 뒤. 비동사 뒤에 잘와 있고요. around는 숫자 앞에서, 즉 여기 보시면 숫자 있죠. 숫자 앞에서 around는 약 3m까지. 그죠? 톨은 그 키를 말할 때 톨이기 때문에 굳이 막 해석에 꼭 넣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타이탄 아룸이 자라는 걸 끝냈을 때 또는 성장하는 걸 끝냈을 때 그것은 보통 약 3m이다. 또는 키가 넣어도 돼요. 그것은 보통 키가 약 3m이다. 엄청나게 큰 거죠. 사람이 2m만 돼도 굉장히 크잖아요. It does not bloom as often as other flowers.
우리 최근에 배웠던 as 나오죠? as 원급 as 넣고 뭐뭐만큼 뭐뭐한 이랬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어 그것은 블룸은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꽃 피우지 않는다. 블룸은 꽃을 피운다인데 여기서는 does not이니까 꽃을 피우지 않는다. 뭐뭐만큼 자주. 다른 꽃들만큼 자주 꽃을 피우진 않는다. 꽃은 잘안 피운대. 그리고 And when it does not have a sweet smell. 그다음 그리고 when it does. 그리고 그것이 할 때. 그 말은 할 때라는 거는 앞에 있는 블룸을 뜻해요. 잘 피우진 않는데 그것이 만약에 피울 때 그리고 그것이 꽃을 피울 때 또는 그것이 꽃을 피울 때 제일 낫겠네요.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죠.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Sweet smell. 달콤한 냄새를 가지고 있진 않다. 우리가 보통 꽃을 생각하면 향기롭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오른쪽 문제 보시면 흐름과 관계없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답이 B거든요. 그래서 여기 듣기엔 나오지 않을 거고 대략 해석을 한다면 어떤 perfumes, 어떤 향수들은 달콤한 꽃 향기를 사용한다. 정말 뜬금없죠?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그다음 Actually, it smells terrible. 또 사진 이상해졌네요. Actually, 이거는 사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it 그것은 smells 냄새가 난다. Terrible은 끔찍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끔찍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People say that it smells like rotting meat. 사람들이 말한다 하고 또 대절로 연결을 했죠. 그럼 이런 경우도 아까 첫 문장처럼 사람들은 대절 뒤를 해석하고 나서 뭐뭐라고 말한다 하면 되고요. 그것이 smells like는 뭐뭐 같은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 rotting인데 rot가 썩다야. 그래서 썩은 고기 이 말이거든요. 썩은 고기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다. 이게 끝이야. This is why it is sometimes called the corpse flower. corpse flower라고 했는데 corpse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보시면 시체라고 나와 있어요. This is why 또는 this is because 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것도 몇번 했죠?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것은 it 그것이 때때로 is cold 사이에 때때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뭐뭐라고 불리다죠.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때문이다 보는 이유가 낫겠네요. 문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때문이다 하지 말고 이유이다로 해석할게. 그래서 이것은 때때로 그것이 시체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이것은 마지막 그것이 때때로 시체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오른쪽 요거는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시체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뭐였죠? 썩는 고기 냄새가 나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요.